빠방 하이. 90년대생, 00년대 초반생이라면 모를 수 없는 퀸이 카드캡터 체리. SBS 방영 시 시청률이 무려 37%, 거의 신드롬급이었는데요. 알만한 분은 아시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는 핵불닭 매운맛입니다. 카드캡터 체리의 충격 세계관부터 막장 러브라인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카드캡터 체리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모를 카드캡터 체리, 생각보다 엄청난 작품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SBS 방영 시 시청률이 무려 37%, 남자애들 포함 안 본 애들이 드물었죠. 물론 일본에서의 인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1996년 연재를 시작하여 누계 판매 2,000만 부를 돌파, 일본 미디어 예술 100선 애니메이션 부분 21위를 차지했죠. 당시 일본에서도 신드롬 수준이라 신생아 이름을 사쿠라로 짓는 사례가 폭증했고요. 일명 씹덕애니의 시초란 사실, 인생브레이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국의 남덕들을 양산했는데요. 카드캡터 체리 때문에 덕후의 길로 빠져버렸다, 인생 망했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이 흥행의 비결, 덕자랄 작가님 덕분입니다. 제작진은 바로 클램프, 4인조 여성 만화가 그룹으로 도쿄 바빌론, 마법기사 레이어스 등의 인기작을 만들어낸 팀인데요. 이분들이 덕자랄인 이유, 클램프의 시작이 동인지였기 때문, 모임도 순전히 덕질 친목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재 멤버 4명 포함 11명으로 시작한 동인지 모임이었죠. 이때 만들어졌던 동인지가 일본의 출판사 신쇼칸의 눈에 띄어 1989년 첫 단행본 디레이드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평행우주를 주된 소재로 스토리도 재밌지, 작화도 멋지지, 매니아층에서 소소한 인기를 끌었죠. 이후 많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탈퇴, 지금의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작가님들 친한 성향이 강해서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신춘향전이라는 작품도 만들었다는, 하지만 이때까지는 덕후층에게만 조금 알려졌을 뿐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었죠. 본격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마법기사 레이어스부터, 마법소녀와 메카닉을 섞은 작품으로 국내까지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 연재 막바지쯤 새로운 작품 연재를 요청받았으니 그렇게 제작된 게 카드캡터 체리이죠.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성공으로 고무된 클램프, 지금까지의 모든 노하우와 덕력, 대중성의 길을 모아 작품 기획에 몰빵하는데요. 짜자잔, 초안은 이랬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거대 로봇물로 제작 예정이었지만요, 카드로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한계로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마법소녀물로 노선 변경, 특히 작화에 엄청 신경 썼습니다. 이건 뒤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요, 의상이나 배경 디테일도 엄청나고요. 특이점이라면 꽃 디테일이 엄청나다는 것, 이 장면 보이시나요? 만화책 한 장에 하나 이상의 같은 꽃이 들어가지 않게 수많은 종류의 꽃을 연구하고 그렸다고 하죠. 애니화할 때도 장인정신이 돋보입니다. CG 일러스트 대신 수작업을 고집하며 작가님들이 일일이 다 가이드를 했다고 하죠. 덕후 감성 건드리는 막장 소재, 파격적인 전개의 작품성, 엄청난 작화까지 더해 인기가 없을 수 없는 거죠. 잉? 막장 소재라니요? 카캡체를 보면 드는 묘한 럭겜, 그냥 든 건 아닙니다. 동인지 짬바 어디 안 갔는데요. 숨겨진 러브라인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충격 러브라인은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작가님들의 역량을 몰빵한 역작이라고 했죠. 문제는 동인지 역량까지 몰빵했다는 것, 이거 보세요. 당시에는 파격적인 동성애 러브라인부터 원조교제까지, 지금 보면 충격적인 설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애니에서는 원작의 자극적인 설정들이 많이 순화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묘한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가 많죠. 먼저 10화 운동회 에피소드, 오늘은 체리네 학교의 운동회 날, 친구들의 부모님이 다 모였는데요. 오늘의 뉴페이스는 지수 엄마. 알고 보니 지수 엄마와 체리 엄마는 사촌지간이었는데요. 지수 엄마는 사촌 그 이상으로 아꼈다고 하죠. 여기까진 이상부. 하지만 학부모 달리기가 시작되고 어디선가 떨어지는 분홍색 꽃잎들, 꽃잎들은 떨어지다 못해 운동장을 한가득 채웁니다. 체리는 손쉽게 플라워 카드를 봉인하며 상황을 마무리 짓죠. 어수선했던 달리기 시합이 끝나고 지수 엄마와 체리 아빠는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아가 좋아하던 꽃, 소아는 내가 선생님 트집을 잡으면 웃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소화를 좋아했다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순화가 되었지만 원작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수 엄마의 마음은 우정이 아닌 사랑이었던 거죠. 한편 체리와 지수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전부터 엄마한테서 소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주 들었어. 사실은 내 머리를 이렇게 기르게 한 것도 아마 너희 엄마랑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였을 거야. 지수가 머리를 길게 기른 이유가 체리 엄마 때문이었다니. 이어지는 체리의 태사.
근데 정말로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셨나봐. 어머, 나도 체리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클로즈업 때는 지수의 얼굴 혼잣말로 속삭이는 걸로 마무리. 애니에서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원작에서는 지수의 혼잣말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수 역시 체리를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사촌지간의 동성애라니 좀 충격이죠. 이 때문에 지수 엄마가 체리 아빠를 엄청 싫어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리 부모님 사이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어느 날 아기새를 도와주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체리 엄마,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하필 떨어진 곳은 바로 체리 아빠의 품 속. 천사가 하늘에서 내 품으로 떨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 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둘이 사제지간이었단 거죠. 라? 이외에도 또 다른 사제지간의 사랑, 근친 등 곳곳에 파격적 러브라인이 있습니다. 뭐? 동인지가 워낙 러브라인에 개방적이긴 하지만요. 이는 카케체의 주제에 영향이 크죠. 작가님들은 소녀들을 위한 희망적인 만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세상의 다양한 사랑을 최대한 많이 그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검열빔을 많이 맞았고요. 영미권에서는 원조교제를 연상시킨다며 TV 전체 70화 중 반 이상이 방송 금지되었다고. 원조교제 근친 코드는 충격이네요. 작가님들의 신경을 쓴 건 작화, 러브라인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의상. 원래 마법소녀물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했죠. 어쩌다 제작하게 됐지만 기존 마법소녀물과는 다른 방향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작가님들이 가장 속상해했던 건 마법소녀물의 주인공은 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의상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그 흔한 변신 장면이 없다는 거죠. 모든 코스튬은 지수가 만들어준다는 게 설정. 근데 얘가 엄청 열일합니다. 좀 적응하려 하면 코스튬이 변경되죠. 오프닝 코스튬, 1화의 빨강망토 코스튬, 3화의 파란색 광대 코스튬, 6화의 자모 스타일의 토끼 코스튬, 노란색 로봇 드레스 코스튬, 7화의 초록색 데빌 코스튬, 8화의 핑크색 메이드풍 고양이 코스튬, 이외에도 노랑 요정 코스튬, 은표 드레스 코스튬, 요상한 토끼 코스튬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역시 덕자랄 작가님들. 이러니 덕후들이 안 좋아할 수 있나요? 물론 이기 클리어 카드에서도 엄청 바뀝니다. 오프닝 코스튬인 클리어 코스튬, 개구리 우비 코스튬, 연꽃무늬의 중국풍 코스튬 등 나열하기도 힘들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상복도 얼마나 많게요. 다 소개하려면 밤새야 할 것 같으니 패스. 작가님들 때문에 제작진이 생고생을 했는데요. 보통 몇 개의 복장을 꾸준히 유지해야 애니메이터가 적응을 할 수 있다는데 작화팀이 의상 그리는데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TMI가 있다면 얘도 금수저라는 것. 그래도 학생인데 뭐 이리 옷이 자주 바뀌나 했더니 그냥 집이 잘 사는 거였네요. 작가님들이 덕자라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카캡체 나오기 전부터 클램프에 빠진 덕후들은 세계관을 통합시켜서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네, 클램프의 세계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리와 샤오랑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화의 근원 크로리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크로리드는 크로카드를 만든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입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동양 마법과 서양 마법을 결합한 전설적인 마법사로 불렸죠. 사실 인성이 나쁘 한 건 아닌데요. 마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카드캡터 체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력을 가진 인간이 좀 더 쉽게 마법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크로우카드. 이 카드를 모아놓은 책을 체리가 실수로 봉인해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죠. 케르베로스와 유에 역시 크로우의 피조물로, 케르베로스는 카드의 새 주인을 선정하는 임무를, 유에는 카드의 새 주인이 적합한지 심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필 카드책이 체리네 집에 있었던 이유요. 이것도 운명이었습니다. 작중에서는 큰 비중이 없어 보였던 체리네 아빠 크로우의 환생이었단 사실, 그리고 그의 딸인 체리는 크로우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진 마법사였기 때문이죠. 샤오랑도 클램프 세계관에서 초면은 아닙니다. 체리와 샤오랑은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된 원흉도 크로우라는 것. 이건 XXX 홀릭에 나옵니다. 과거 마녀 6호와 각별한 사이였던 크로우, 긴 세월이 지난 후 6호가 죽음을 앞두는데요. 크로우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살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요. 마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 생각 하나로 6호가 죽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진짜 죽지 않게 됐을 뿐 같은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죠. 이때부터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6호를 살리고 싶어하는 크로우의 자아가 페이왕이라는 악한 마력으로 의인화된 거죠. 긴 시간이 흘러 크로우 왕국에는 체리 공주가 태어납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6호 덕분에 다른 차원에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도착한 샤오랑과 만나는데요.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페이왕이 체리에게 검은 날개 저주를 겁니다. 이 저주는 날개가 체리를 뒤덮으면 죽게 되는 무서운 저주. 어느덧
그러면서 10년이 흐르고 저주가 강해져 체리는 죽음을 앞둡니다. 샤오랑은 유코에게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때 모든 타임라인이 어그러지면서 시공간을 뒤틀리고 평행세계에 다양한 존재들이 태어납니다. 이후 복제된 체리와 샤오랑 역시 다시 태어나면서 시간은 다시 흐르죠. 과거와 같이 7살에 이 둘은 다시 만나고 17살까지 행복하게 지냅니다만 복제된 체리의 기억의 날개가 온갖 시공간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역시 페이왕이 꾸민 일이었는데요. 체리의 강력한 마력이 깃든 기억의 날개가 시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강력해지길 바랐고 그 강력해진 기억의 날개로 시공간을 지배해 유코를 완벽하게 살리려는 목적이었죠. 이 기억의 날개를 찾으러 복제 체리와 복제 샤오랑이 차원여행을 다니는 게 츄바사 크로니클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카캡체 시공간의 체리는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로 잠시 등장하는데요. 이 체리와 샤오랑이 카캡체 체리 샤오랑의 후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떡밥 찾는 재미도 꿀잼이라는 잠깐 봐도 너무 복잡한 클램프 세계관 주인공급이 체리와 샤오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체리가 덕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 매번 바뀌는 의상도 꿀잼이었지만요. 매번 바뀌는 카드 역시 보는 재미가 넘쳐났죠. 이 크로우 카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자는 크로우 리드입니다. 카드는 한 장 한 장 한 명의 마술사의 버금가는 힘이 깃들어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다 합해봤자 19장밖에 없었지만 애니에서는 극장판을 포함 총 54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밌는 점은 카드가 각각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카드의 외형은 대부분 미소녀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동물, 아티팩트 등 신비로운 형태를 지닌 카드도 있습니다. 카드는 이 캐릭터들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만 봉인이 가능하죠. 재밌는 카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드 카드, 체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트 카드, 백지로 가득한 책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에 적힌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마무시한 카드이죠. 하지만 밤에만 사용 가능한 점, 책을 덮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큰 단점이라는 드림 카드, 나비의 형상을 한 이 카드는 대상에게 예지몽을 심어주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는 카드입니다. 리턴 카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로 한 번에 한 명만 과거로 보낼 수 있고 마력 소모가 꽤나 큰 편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 반면 공포 그 잡채인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레이즈 카드, 애니메이션 17화에 등장했던 이 카드는 역대급 소름돋는 능력을 지닌 카드인데요. 바로 소멸. 이레이즈 카드는 대상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으며 마력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은 물론 기억까지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일루전 카드, 이 카드는 상대방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카드로 체리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상을 보여주어 절벽 끝으로 유인하기까지 했다는, 마지막으로 굳이 왜 만들었을까 하는 쓸모없는 비운의 카드들입니다. 하나, 무브 카드, 사물을 순간이동시켜주는 카드로 설명만 들어보면 이게 왜 쓸모없는 카드야 싶지만요, 순간이동을 하려면 크기 제약도 있고요, 생물체는 못 옮기고요, 이동거리 또한 워낙 짧아서 사용할 일이 아예 없다고 하죠. 오죽하면 캐롯장이 이 카드는 쓸모없다고 했다는 툴, 플라워 카드, 얘는 그냥 꽃잎을 많이 아주 많이 뿌려줍니다. 쓸모없는 카드도 많지만 갖고 싶은 카드도 정말 많네요. 방대한 세계관에 숨겨진 매운맛 설정까지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슈가슈가론 속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샤오랑?